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성뜻하죠? 무서운 시작부터 좀. 자, 지금 이건요. 실제 역사서에 적혀있다는 누군가의 원한이 담긴 듯한 섬뜩한 저주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선 제7대 왕 세조입니다. 세조. 어? 세조한테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아~ 세조한테 이렇게 말. 아, 그거 영모 아니에요? 자, 그렇죠. 지금 이게 영모인데. 굉장히 많은 상상이 되시죠? 네. 자, 대체 누가 조선의 왕인 세조를 이렇게까지 저주했을까요? 바로 세조의 형수이자 단종의 죽은 친어머니 현덕 왕후입니다. 아, 세조의 형수. 세조의 형수, 단종의 친어머니 현덕 왕후. 아. 아들 단종의 고통으로 쌓인 그 한을 풀기 위해서였을까요?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려고 한 그 무렵부터 죽은 현덕왕후의 귀신이 세조의 꿈에 나와 누가 들어도 섬뜩한 저주들을 마구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현덕왕후 귀신을 본 이후부터 세조에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대체 왕이 된 후 세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456년 6월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모의가 발각된 겁니다. 바로 단종 복위 운동. 자, 몇몇 신하들이요 세조를 죽이고 상왕인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리려고 비밀리에 움직였는데 누군가의 미고로 세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안돼. 세조는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역모를 꾀한 신하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죠. 그래서 당장 연루된 신하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면서 추궁합니다. 그때 추궁받던 자의 입에서 비수 같은 말이 날라오죠. 당신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지 않았소! 오, 야, 남의 나라. 강하겠네요. 네. 세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그때 사지가 잘리고 목이 베이는 등 끔찍하게 죽은 사람만 70명이 남았죠. 오. 자, 그렇게 조선에 또 한 번 피바람을 몰고 오며 사건을 마무리한 세조. 그런데 즉위 초벌어진 이 단종 복위 운동은요, 세조에겐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세조는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세조는 자신을 둘러싼 이 신하들을 찬찬히 보면서 내 집권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 중에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였을까요? 1456년 11월 14일 세조는요 전격 종친부터 개국 이래로 책봉된 모든 공신에게 소집령을 내립니다. 소집령? 소집령. 무슨? 이 조선의 핵심 인물들을 싹 다 궁으로 모은 거예요. 그렇게 총 200명이 넘는 인물들이 궁으로 집합했죠. 자, 세조는요 공신들을 모아서 이걸 작성합니다. 오공신 회맹축. 이게 바로 문서명입니다.
이 오공신은요 다섯 종류의 공신을 말합니다. 조선의 개국공신들, 이방원이 주도한 1차 왕제단 때 공을 세운 정사공신들, 2차 왕제단 때 공을 세운 좌명공신들,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 때 공을 세운 정난공신들, 그리고 세조가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운 좌익공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이 회맹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회가 모일 회자예요. 이 맹자가 뭘 것 같아요? 맹세. 오, 맞습니다. 오. 바로 맹세 맹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맹을 할 때 꼭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 피. 짐승의 피를 입 언저리에 바르고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수많은 공신은요, 세조 앞에서 구리 쟁반에 담긴 그 피를 나눠 마시고 오. 대대로 충성할 것을 서약했다고 합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1년 후인 1457년 6월 세조에게 청천벽력 같은 고변이 하나 올라옵니다. 판동년 부사 송현수 등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외척을 관리하던 관직인 판동년 부사를 지낸 송현수. 자, 이 송현수는 과연 어떤 인물일 것 같습니까? 단종의 뭐 왜 가족들 친척? 네, 맞아. 맞습니다.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입니다. 장인. 아. 장인. 자,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단종의 처가에서 역모를 도모했다는 충격적인 고발. 마음 깊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세조의 불안이 다시 불쑥 솟아오릅니다. 분노한 세조는요, 충격적인 이 명을 내립니다. 상원을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라. 세조는요, 조카 단종에게 파위나 다름없는 조치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로 보내버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조는요, 단종을 이 단종 복위운동의 배후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종이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그 와중에 역모 고변을 또 들으니까 맞나봐. 이번 일도 이 배후에 단종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 그 단종 본인도 왕이 다시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역모를 도왔는지 궁금해서. 네. 그 실록에는 단종이 단종 복위운동을 알고 지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세조실록은 세조 때 공신 출신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아, 채찍 한 번에 46마리. 네. 네. 그거면 뭐. 믿기가 조금. 근데 과연 단종이 역모를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카 단종이 영월로 떠나고 며칠 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안산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경기도 안산에 있던 현덕 왕후의 능이 무참히 파헤쳐진 겁니다. 자, 현덕 왕후 누가라 그랬죠? 단종 어머니. 어머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혜공주와 단종의 친어머니, 즉 문종의 아내였죠. 아니 도대체 어떤 간 큰 사람이 신성한 왕실 무덤을 건드려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현덕 왕후의 능을 파라고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우와, 왜 파란 거예요? 왜요? 단종이 역모의 죄를 받고 강등됐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지위를 보존하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폐하소서! 세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는 능에서 꺼낸 현덕 왕후의 유골 어떻게 쓸까요? 물가에 초라하고 볼품없게 묻었다고 합니다. 물가예요? 물가는 더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물가는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때 왕후였던 사람이 6월인데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버린 겁니다. 이후 세조는요 종묘에서 문종 옆에 있던 현덕왕후의 신주도 철거해버립니다. 왕후였다는 흔적 그 자체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친 이후 백성들 사이 이런 말이 퍼집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능 안에서 나오는데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할꼬 였다. 그 소리가 마을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을 파헤치기 이전부터 현덕왕후의 능 주변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을 없앤 이후에 능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이 있던 그 자리를 누구라도 이렇게 밟으면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이 흉흉한 일이 불쑥불쑥 생기곤 한 거예요. 마치 현덕왕후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바로 다음 날 세조의 심장을 땅으로 내려앉게 하는 고병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유가 순홍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하여 불교한 짓을 도모합니다. 이유는요. 세종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형 세조의 이 권력 찬탈에 반대하면서 세조의 눈 밖에 났고요. 이후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순홍으로 유배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당시 세조는요. 금성대군은 유배지 거처에 가두고요. 24시간 감시하라는 엄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대신이 안동에서 온 관노백에게 들었다면서 고하길 지금 금성대군이 순흥에서 몰래 사람들을 모아 역모를 도모한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금성대군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종? 단종! 영월에 있는 단종이었습니다. 결국 잘라도 단종을 복위하려고 한다는 고변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공신들과 종친들이 이제는 단종을 죽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단종을 더 이상 살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점점 커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조에게 들이닥칩니다. 그 일은 야심한 밤 세조의 침전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고 얼마 후 세조가 갑자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머리맡에서 물끄러미 세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손이 쫙 돋은 세조는 놀란 눈으로 누구인지 살피다가 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솔솔치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수 현덕왕후. 현덕왕후가 머리맡에서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수가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단종을 죽이려는 세조의 마음을 읽은 듯 너의 아들 세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오, 가위 눌린 것처럼.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때 환관 한 명이 헐레벌떡 세조의 침전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관이 한 말에 세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설마. 대체 세자? 세자? 세조 아들이지 위독하다. 위독하다. 세자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와. 세조는 세자가 있는 동국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펑펑 열었습니다. 와. 그런데 세조를 맞이한 건 세자의 싸늘한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오, 오, 우와, 어, 진짜로? 어, 사실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현덕 왕과 꿈에 나타나 세조에게 저주를 퍼부은 후 세자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 우와. 이야기는 야사 연려실 기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응? 자 그렇다면 야사 속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단종을 유배 보내고 얼마 후 장자인 세자가 진짜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합니다. 와, 20세의 나이면 엄청 젊은 나이. 그러자 이 민가에선 세조가 저주받았네. 벌받았네. 이런 숙덕임이 그치질 않았던 것이죠. 그럼 진짜 주변에서 막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조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의 죽음에 정사도 멈추고 죽만 먹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세조는 마침내 명을 내립니다. 사사하라. 세조는 역모에 연루된 친동생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패륜 중에 패륜이었지만 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단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조실록에 단종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원 씨가 일단 한번 읽어주시죠. 단종의 끝.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거뒀네요. 자신을 제지했던 금성대군이 역모 실패로 사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과 허탈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이죠. 이 두 줄이 세조실록에서 단종의 마지막을 기록한 전부입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단종이 죽은 직후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실록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아... 자 지금 실록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살한 게 아니네요. 아니고. 그렇죠. 실록에서는 금성대군의 역모 실패로 단종이 충격받고 자살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삼촌 세조가 보낸 그 사약을 거부하고 목을 맸다고 하죠. 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록과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앞서 읽은 실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예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실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네. 영월 백성들은요. 모르는 소리. 단종 장례 난 치렀어. 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에이 설마.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요. 이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고 전해집니다. 와. 강물. 그때 시신은 흘러가지 않고 계속 강을 맴돌았고 단종의 갸날픈 열 손가락이 수면 위에 둥둥 떠 있었다는 겁니다.